현대병원은 지상 1층, 지하 6층 규모의 첨단 외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때문에 병원 내 교통 정체가 심각합니다. 응급 차량이 움직이질 못할 정도이고 심지어 응급실 앞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차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 이면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들 사이에 환자를 태운 응급차도 멈춰 서 있습니다. 불과 300m를 이동하는데 5분 정도가 걸립니다. 급한 환자인데 차가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못해. 시발 환자는 어떻게 못해. 재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서울대병원 첨단 외래센터 공사의 여파입니다. 힘들게 주차장까지 도착해도 끝이 아닙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응급실 앞까지 가지 못하고 임시주차장에서부터 환자를 침대에 싣고 50m를 더 밀고 가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중증 환자들까지도 사람들이 붐비는 이곳 임시 통로를 지나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도 없어져 환자들은 차량 옆을 위태롭게 지나쳐야 합니다. 그 공사가 좀 너무 오래되고 있고 주차장에서 공간까지 걸어가기도 좀 많이 불편하죠. 위험하고요. 병원 측은 대책을 세울 계획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사 초기라서요. 정체가 되는 게 맞는데요. 서울대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는 하루 평균 9천여 명. 응급 환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공사는 내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